이 안에 이래 꼴짝에도 마을이 있네. 아이고, 아이고. 안녕하세요, 시청자님. 반갑습니다. 예, 오늘도 제가 자고 일나면 뭐 하겠습니까? 산골짜기 마을에 또 왔습니다. 이 마을도 지금 보니까 한 10가구 정도 그 넘는 한 10가구 정도 되겠다. 그 정도 아담한 저 산촌 마을인데, 아, 여기도 골짜기가 되니까 춥긴 좀 춥네요. 이 마을도 한번 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완전 저 전형적인 산골 동네네. 예, 동네에 지금 인기척이 없네요. 동네가 너무 조용하다. 여기가 끝인가? 아, 일로도 저 밭농사를 조금 그 지었네요. 규모가 큰 건 아니고, 이거 뭐 밭농사도 짓고. 이 마을이 보니까 한 10가구 조금 넘는 것 같아요. 아이고야, 이것도 창고가 거의 벽이 저 다 쓰러지고 저 뼈다구만 남았네. 뼈대만 남았습니다. 뼈대. 동네 저 할머니들이 안 보이노. 계십니까? 계세요? 아무도 없네요. 문 잠가 놨구나. 아, 일로도, 아이고야. 일로도 저 흙벽이 완전히 다 무너져 붙네. 이 사람이 안 사는갑다. 헤헤. 일로도 뒤로도 저 기와집이 있는데, 여도 뭐 거의 그 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네. 아, 이 뒤에는 또 집이 또 큰데요. 아따. 아, 여도 흙집이 오래됐다. 기와집인데 오래됐네요. 뼈대만 지금 남아있고, 여 뭐 문짝이랑 뭐랑 다 뜯어갔네. 아, 저 이제 저 뒤에도 곧 무너지겠다. 집이 상당히 저 오래 돼 보입니다. 이것도 거의 절반이 다 무너졌네, 앞에 요것도요. 계십니까? 계세요? 근데 온참을 죽 깨고 있네. 아무도 안 계신답니다. 야, 이거 어쩐 일이고. 이거 뭐, 아, 이것도 저 딱 보니까 빈집이네. 사람이 저 안 삽니다. 야, 이거 동네가
왜 이러지? 다 어디 가셨노? 이건 완전히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집이 뒤로 넘어 벽이 넘어오는데요. 아, 이것도 또 희한한 일이네. 예, 마을에 사람이 저 주민이 안 삽니다. 없어요. 저뭐 태극기는 걸어놔 놓고 이것도 빈집이고. 계세요? 할무요? 이 마을 전체가 빈집입니다. 사람이 안 삽니다. 야, 이게 또 다니다 보니 또 이런 경우도 있네. 마을 전체가 빈집이네요. 뭔 일이 있나? 아이고야, 이 뒤로는 막 돌담이 거의 저 안으로 지금 다 무너져가 있네. 전기는 이 안에까지 들어오는데요. 그거 참 희한한 일이네. 동네 할머니 만나가 얘기 좀 듣고 갈라 했디만은. 여도 빈집입니다. 아, 참. 이런 경우가 또 있네요. 예, 마을 전체가 저뭐 동네 주민이 지금 일단은 다 떠난 걸로 지금 보입니다. 없어요. 마을이 꽤커 보이는데. 예, 시청자님, 제가 이 마을을 지금 돌아봤는데요. 마을이 가구가 한 10가구가 대충 봐도 10가구가 넘는 저 마을 같은데, 그 시골에 10가구 넘으면 그래도 약간 규모가 있다고 쳐야 되거든요. 그런데 마을 주민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. 이게 뭐, 뭔 일이고 도대체야? 아, 집은 덩그리니 남아있고, 사람은 하나도 안 살고, 진짜 뭔 일인지 모르겠네요. 이 주민들이 뭘저다 떠나버렸는 같기도 하고, 이거 뭐 개발하는가? 잘 모르겠네. 하여튼 제가 지금 군위에 있는 저 산골짜기 마을에 지금 왔는데, 동네만 구경하고 주민들 못 만나보고 그냥 저 떠납니다. 이거 무슨 화전민 마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하여튼 좀 안타깝네요. 이 시골 마을에 와가지고 그 동네 주민들 사는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하려고 그랬더만은 오늘 그냥 저 여기서 방송 접고 떠나야 되겠습니다. 예, 우리 시청자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화이팅!